심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 뒤통수 통증 때문에 두달 전에 루이빈 신입선수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혀 아픈 거 어떠세요? 지금은 그때 당시에 열이면은 지금은 한 1도 좀채안될 정도로 좋아진 거죠. 좋아하셨어요. 그래요. 아, 이게 뭐, 그때는 뭐, 열 정도로, 10 정도로 아프셨다고 하셨던데, 보니까. 그때 당시에는 그 음식도 중에 뜨거운 거나 매운 거는 전혀 먹지를 못하고, 입에다 입 안에 넣고 있지를 못하니까는 씹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삼키니까 뭐 소화 기능 자체도 나빠지고, 이렇게,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은, 제가 이거를 못 났으면은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. 그 정도로 심각했죠. 그입 안이 뜨거워가지고 한 거는요. 아, 근데 아픈 게 1년이 아니잖아요, 환자분 이게.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한 15년에서 한 20년 아, 되지 그럼 않았나 15년, 20년 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, 지금. 싶어요. 근데 지금, 아,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죽어야지 못 살겠다. 이렇게 생각할 정도,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진 거예요, 그러면?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2, 3년 전부터서. 2, 4년 전부터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. 이대로는 이제,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그래도 젊어서 이제 일을 하고 하니까는 좀 이제 먹었는데, 이제 일을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심각해진 거죠. 이제 느낀 모든 거, 시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아픈 데 쪽에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는. 그래가지고, 어느 날은 집에서 네이버를 한번 쳐봤어요. 그랬더니 여기 뭘 봤어요, 네이버에서? 그입 뜨거운 거를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었죠. 그랬더니 그 뇌에 어떤 신경이 눌리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뇌그 MRI를 찍어가지고 검사를 검사하셨어요? 하고 여기로 근데 오게 된 거죠. 뇌에서 삼차신경 눌린대요, 안 눌린대요? 안 정상, 눌린다고. 아, 예, 안 눌린대요.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지금 한 70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요. 지금은 이렇게 좋죠. 입 안에는. 근데 서울병원에서 MRI 찍고 나서 이거 검사해봤어요? 그러니까 뭐 자결감 증후군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나 못 고치나? 그거는 안 했었어요. 그건 안 근데 했어요. 그때 당시에 그 MRI 찍고 뇌에서 어떤 신경이 눌리면은 이런다는데 어떻게 좀그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. 자,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턱에 신경전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. 처음에 좀 부었었죠, 얼굴이? 좀 부었죠. 근데 하고 나서 뭐밥 먹고 말하고 뭐다 괜찮으세요? 그런 거는 전혀 이상 전혀 없어요. 이상 없죠. 아, 이거 뭐 신경전 수술 이거 되게 무서운 치료야. 그런 것 같아요. 별로 안 무서운 치료예요. 해보니까 어때요? 이게 무섭지도 않고,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낫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별거 했었죠.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. 이거 뭐 이게 낫나 안 낫나? 근데 언제부터 좋아졌어요, 치료하고 나서? 치료가 한 일주일 되니까는, 일주일쯤 됐는데, 조금 뜨거운 기가 좀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 언제쯤 지나니까 확좀 많이 좋아졌어요, 일주일부터? 그래가지고, 한날 정도 되니까는,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하기 전에 10이었으면 그때 당시 한 5, 6? 이 정도, 한 4, 5 정도 되는데, 지금은 이제 2개월 되면서부터는, 그때 당시 10이었으면 지금은 한 0.5 정도, 이 정도 되니까. 이제 김치 드세요? 김치도 먹고, 김치찌개도 먹고, 세상, 먹고 싶은 것도 먹고, 그래, 지금은요. 그 뜨거운 거다 드시고 살만 나시겠네. 진짜 살만 나. 죽었으면 어떻게 보냈어, 완전. 아니, 진짜 죽으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견디지를 못했었으니까요.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, 이게. 전신경이 다 입으로 와가지고는. 근데 입만 아팠어요, 뒷머리, 뒷목도 아팠어요. 뒷머리가 이제 자고 나도 아프고 하여튼 그런 거, 그러고 이제 귀가 그렇게 가려워가지고, 어디 한번 어디 귀 어디가? 이귀 속에가, 귀 귓속이가. 속에가 그렇게 가려워가지고, 이비인후과 가봤어요? 이비인후과도 여러 군데 갔었죠.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질환으로서는 자기네들은 할게 이상 없다고, 없다? 그럼요. 이상 귀 이상으로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신경 이상이지. 귀 이상 그래가지고 아니에요.
그것도 그거 고쳐졌고요. 그거 좋아졌어요? 다 나, 네, 그거 다 나아졌고. 그래요. 네. 그래 뒷머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? 그래서 뒷머리 아픈 거는 네. 그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냐면은 자고 나서 일어나면 조금 아프고 네, 뭐 네. 그 외에는 그런 건 없어요. 원래는 어느 정도 아팠는데요? 예. 어느 정도 아팠었느냐고요? 내 수술을 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는 했었죠. 꽉 뒤가 차고 뒷목도 같이 아프죠. 예. 어깨도 같이 아프고. 예, 예. 어깨 수술도 하셨다면서요. 예, 어깨 양쪽 어깨 다 했죠. 수술은 회전근개. 예, 예. 예. 어깨도 그게 뭉치니까 어깨도 망가지는 거예요. 군이 굳어버려가지고 막 단단. 그러니까 이상 뭐 노스 이쪽 왼쪽은 넘어지지도 않고 쓰지 했는데 이제 회전근개가 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깨도? 예, 예, 지금은 좀 수술하고도 한동안은 이렇게 그 하지를 못했는데 예, 예. 아 그 영향인가 보네. 그러면은 지금 우리 치료하고 나서 좀 좋아졌어요 어때요? 예, 예. 팔도 좋아졌어. 예, 예. 아 그것까지 어깨 한번 돌려보시면 가벼워졌을 거예요 아마. 저는 여기 하고 보면서 이게 목 위로만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. 목이랑 어깨 다 좋아지, 등도 좋아지는데 등은 안 아팠어요 원래 환자분? 등은 안 아프는데 목이 그 진료를 받으니까 MRI를 찍으니까는 예. 그 관절, 목 관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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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지금 운동은 좀 하고 있는데 많이 예. 아마. 목 뒷목 많이 풀렸을 거예요, 그렇죠? 예예. 예. 한번 뒷목 넘겨 보세요. 쫙 안 아파? 심하진 않아. 아니 요즘에 진짜 네. 목이 좀 안 아 좀 덜 아파서 좀 이상하다 하고 제가 그 정도로 아니 정말이에요 그거는. 그럼요. 예예. 예.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자 왜 좋아진지 아세요? 자 이제 우리 퀴즈 환자분. 아니 신경쓰다 했는데 근데 왜 목까지 좋아지지?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으니까. 아니, 그러니까, 근데 왜 좋아지냐고 도대체. 근데 그 신경이 뇌 산소가 들어오면서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신경이 예. 열리니까. 아, 예, 그 말씀은. 그러니까 예. 그래 좋아진 거야 지금. 머리도 맑아지자 많이 좀 맑아졌죠 머리도. 예. 머리도 맑아지고. 응. 자 이게 입안에 이게 자기가 혀가 아픈 게 3차 신경이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근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면 이제 거기 문제가 오는 거예요. 신경 자체 문제가. 신경 자체 문제가 이제 천천히 금방 아니죠. 네. 이게 좀 천천히 좋아진다고 네. 이게 사실 두 달 만에 좋아지면 환자분 좀 빨리 좋아지신 거예요. 더 오래 걸리는 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신경이 회복되는 건 어때요? 이게 천천히 이게 어느 순간 보면 꽤 좋아졌네 느끼시는 거예요.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집에서는 그러죠. 왜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 네. 아 병원 한 3개월 되면은 네.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는 네. 그또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제가. 근데 그래. 3개월만 돼도 조금 달마다 차이가 있어요. 네. 더 계속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. 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. 계속 좋아져요. 그러니까 네. 근데 관리를 잘하시면 더 좋아지겠지 이제. 어? 네. 오늘 이제 알려드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래요.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.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환자분.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 치료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지나면 저절로 좋아졌을까? 아니죠. 더 좋아지진 않고 심해졌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죽으려고 했었다니까요. 그러니까 예. 근데 환자분은 사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? 환자분 말고도 이 혓바닥이 아파서 정말 입안이 아파가지고 죽겠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예. 우리 매일 전화 매일 와요 그런 분들 엄청 많다고.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자 치료약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점 없어요. 치과 질환 치과 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. 그러니까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. 예. 예. 입도 막 마르면서 바짝바짝 타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냄새도 나면서 이렇게 아픈데 이게 현재로서는 이게 불치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치료가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환자분이 자 이거 아픈 사람들한테 말이에요. 아 나처럼 아픈 사람들한테 네. 자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. 뭐라고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그걸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요.
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세상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. 김치개도 먹고 뜨거운 그 수제비 국수 같은 것도 먹고 했어요. 그러니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. 보이는 것도. 그러니 꼭 여기 와서 치료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강 자결감 증후군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네.